전쟁이를 말하는 새끼보다 제일 먼저 전쟁자 뒤지도록 만들고 싶어. 전쟁 주장하는 새끼들 보면은 네가 먼저 나가라고. 그래 뒤지라고 갔어. 근데 보통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에요. 지는 안 죽어. 지금 전쟁 딱 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고민을 하게 돼.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죠? 오늘 수업 할까 말까. 이런 걱정이죠. 몸무게가 좀 늘었네? 씨발 다이어트 할까 말까? 이런 걱정. 전쟁 나는 순간 부모님이 총 맞아 뒤지고 내가 총 맞아 뒤질 수 있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고.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. 행복 있겠냐? 그 행복 어딨냐? 전쟁 나 있는데 가족들 일상가족 뿌리 다 흩어지고 아파트가 폭격 맞고 미사일 위에 날아다니고 전투기 위에 날아다니는데 무슨 행복이냐? 전쟁 나면은 모든 것이 뭐 끝입니다.